자, 그래서 해살은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해 종류가 이제 그 이혼살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게 조금 확장되면 어떻게 남을 원망하는 살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게 그래서 육합을 충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남을 원망하거나 남이 본인을 원망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게 추고가 있게 되면 추고가 해가 된다. 가게에서 아래 사람과 원망, 갈등이 있다. 자, 그리고 자식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말 오자가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이 해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말 오자가 있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은 기문관살. 추고는 당화살 많아. 추고가 굉장히 다 봐야 돼. 그러니까 추고는 뭐야? 대표 또라이인 거지 그게. 자, 그걸 아니 그것을 살짝 바꾸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예민해질 수 있다 이렇게 살짝 바꾸면 그게 그리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제일 강하고 떨어지면 약해지고. 자, 옆에 이럴 수 있을 때 제일 강하죠, 사실은. 강하게 되고. 자, 올해 같은 경우에 어디에 말 오자가 만약에 올해 있잖아. 자, 그러면 이 축토가 와서 자, 기문 작용이나 원진 작용이나 탕화 작용이나를 다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에 각계로 전부 다 해작용도 일어나게 되고. 자, 그러면 올해가 말오자인 사람들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이제 해에서 온 거잖아. 그래서 뭔가 이거는 연이니까 조상 자리와 관련되면서 귀신이거나 묘소를 옮긴다 하거나 갑자기 팥버린다 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고 조상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부모가 이상하게 불러가지고 또라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나한테 갑자기 뭘 내놔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요거는 그러니까 부인이라는 분이 갑자기 또라이가 되는 진짜라니까 이거는 그렇게 되고. 그다음 이거는 자식이 약간 올해가 우울하다든지 뭔가 좀 예민하다든지 그렇게 변하는 거야. 더 강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워낙 익숙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은 다시 발동을 하게 된다. 그걸 다시 육친으로 들어가게 되고 육친으로 계산할 수 있고. 자, 그리고 그게 봄하고 여름 사이에는 약할 수도 있다. 자, 추거리 아직 남았다. 지금 마지막 추거리 남아 있잖아. 그때까지 절대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또 축술미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항시 술 조심하고 항시 뭔가를 좀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이 추고 자체가 나 불사지르고 죽을 거야 이거거든. 이게 당화살도 같이 있거든. 농약 둘러 마시는 게 이거잖아. 이거거든. 쏙 확 태워버리는 게 먹고 옛날에 논에 가가지고 그냥 둘러 마시고 하는 요게 그 작용이란 말이야. 요 작용이거든. 아, 월지에 샘이 축이 있다고? 월지에는 축이 있고 연지하고 일지에는 아니지. 연지에 축이 있지. 아니야. 누가? 그 우리 며느리가. 며느리 한번 불러 보세요. 지지만. 오. 나를 그거는 몰라요. 실을 몰라요. 아, 그럼 올해 좀 조심해야 돼요. 올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요런 걸 그냥 아, 자, 좀 이상하구나 이 생각 넘겨 버리면 돼. 그러면 돼. 그건 이제 일주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오판할 수 있어요. 이게 추고 기문이라는 거는 어쨌든 오판이 되는 거거든. 뭔가 약간은 판단을 그릇되게 할 수 있는 아니었거나 내가 그러니까 그 착각하거나 그곳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근데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기문 작용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다음에 지금 기문관살이 나오거든. 내가 오늘 지금 그걸 좀 조사를 좀 해놨어요. 해놨는데.
기문작용은 일반대에서 우리 이제 맨날 약간 좀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이 이거라면 기문작용은 조금 이상하게 보는 거지.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대로 제가 지금 오잖아, 오잖아, 이렇게 좀 대전대잖아. 계속 직장 가면 내야 되나 헛생각을 하고 직장에서 누가 출시를 하고 하면 내리고 기속이 뭐 뭐라 캐스 해보고? 그죠? 그 이상한 거야. 그럼 그걸 어찌할 수 없는 거야. 그건 어찌할 수 없는 거야. 맞아, 맞아. 아니 왜 우리 남편이 병호생이잖아. 자, 병호생인데 딱 추석 지나니까 뭐가 오냐면은 갑자기 할아버지 산소를 판다는 거야. 삼촌이 멀쩡한 산소를 낙음묘지 그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거든. 자. 기토일주가 병호의 어떤 연지에 있을 때 그 자리는 자기한테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뭐 나중에 뭐 용신들 따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햇빛 잘 두고 좋은 자리란 말이야. 할아버지가 계신 곳이. 자, 그러면은 거기다 여기다가 이게 술토거든.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다 괜찮다는 말이거든. 근데 갑자기 그 삼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는 묘지를 파가지고 태워서 그 햇빛 없애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문작용이 되는 거야, 이런 게. 그럴 될 수도 있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가 어차피 삼촌들 자리잖아. 그 아버지 되잖아. 그 달이 오는 거야. 우리가 안 할, 만약에 내가 거기에서 파버리세요, 막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달이 올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근데 어쨌든 장애가 오는 거지. 장애가 올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게 그러니까 안 좋으려고 그러는 거야. 안 좋으려고. 아무 그것도 없는 거를. 그리고 제사를 벌써 합천 해인사를 올려버렸거든. 해인사로,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한테 의논도 안 하고 해인사로 해서 그냥. 근데 그거를 왜 아들들한테 안 하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해요? 내 말이. 아니 여기에 우리 삼촌, 그 자기 삼촌이면은 우리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맨날 주장하는 게 남편 대주잖아. 대주고 전체적인 큰아들이거든. 그럼 원래 여기로 와서 의논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해준 게 없으니까. 시아버지가 미군 트럭에 치여서 돌아가셨는데 그 돈 나온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야단이 났었거든. 자기 형제들이. 그때는 어머니가 순진하고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돈이 그때 돈으로 2천만 원이 났대. 그때 돈으로.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신 꽤 되셨거든. 우리 남편 초등학교 14살 때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머리가 탁 깨었으면 2천만 원을 가지고 집을 큰 걸 하나 사든지 막 이랬어야 되는 건데 그 누구 집 만두 가게 차려주고 뭐 차려주고 형제끼리 있잖아. 그랬다는 거야. 그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잘해준 게 사실은 없잖아. 그러니까는 이 할아버지 제사를 가져가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큰 삼촌이 이제 그걸 가져갔던 거야. 근데 그걸 우리한테 주려면 사실은 땅도 주고 해야지 제사 지내주는 조건으로. 근데 그런 게 없고 아무것도 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져가는 말도 노골적으로 못하는 거야. 나는 물론 맞지. 뭐 말만 하면 내가 제사 몇 주고 다 했는데 나한테 의논도 안 하고 절에 우리한테 의논도 안 하고 절에 올려버리고 그다음에 아니 화장은 안 시켜. 안 시켜서 이번엔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기문작용이야. 기문작용. 그래서 그런 작용들이 실제로 해작용도 있죠. 원망한다는 거죠. 해작용 원진 그거 작용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거 있다. 그리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해는 사람은 이게 그래도 부정에 부정에 금쪽으로 올 수 있는가 그건 좀 안정한 거 같아요. 기분은 그래도 좀 해는 별로 안 좋아. 해는 안 좋아. 해는 이봐 봐. 이건 원망하거나 계속 원망하자 마음을 바꾸면 되겠지. 마음을 바꾸면 되겠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해작용은 그래서 갈등하고 미워하고 그런 작용이 있는 게 해작용이다. 그래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극각살이죠. 극각살. 자 극각살은 다리를 전달하고 요즘에는 이게 유달라기에 다리를 전달하기보다 다리 통증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 있죠. 수족 통증, 피 안 통해서 하는 거 그런 쪽으로 적용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극각살 기준으로. 자, 여러분이 근데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막 그냥 막 극각살, 막 극각살 막 이라는데 극각살에 대한 구분이 이 안에 지금 나와 있죠. 뭐냐면은 봐봐. 계절적으로 내가 자, 인월이나 묘월이나 진월에 태어났을 때
진월에 태어났을 때, 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과 시를 봐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과 시를 봐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시. 일과 일하고 시가 시에만 적용하라 이 말이야. 적용해라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그 월지를 기준으로, 자, 월지를 기준으로 여기가 인월이나 묘월이나 진월일 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회나 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가 일이잖아. 여기가 시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대나게나 하지 말고 대나게나. 자, 그래서 여기가 있을 때가 극각살이 된다. 극각살. 다리를 절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옛날에 소아마비가 되거나. 그렇지. 그래서 이쪽으로 극각살로 본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오미 월에 여기가 사오미가 될 때는 뭐가 된다? 묘하고 미가 된다. 여기가 사오미가 될 때는 묘하고 미가 있는 경우에 극각살이 된다. 그러니까 4월에 태어나거나 5월 그러면 누구 우리 극각살 있는 거지? 극각살. 아프지? 그래서 다리 조심해야 돼. 그리고 아까 지금 여기 정묘잖아. 그럼 여기 자잖아. 자묘 상형이거든. 나이 들어 다리 안 좋을 수 있어. 요게. 자, 그래서 묘미가 되면은 극각살이 되게 되죠. 사오미 월에 태어난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신유술. 자, 신유술에 태어난 여기가 신이고 유하고 술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여기가 인하고 술이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있으면은 극각살이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지. 쌤이 무슨 월에 태어났는데? 나 진이잖아요. 진이야? 아, 그렇구나. 아, 맞네. 아니야. 계절이 자월인데, 여기에 진이 있거든. 이게 지금 극각살이야. 극각살 다 있지? 어쨌든. 그렇지. 문제가 왔지. 그렇지. 일지는 더 하겠지. 완전 자기 거니까. 자기 거니까 더 하겠지. 그렇지. 자, 극각살은 사실이 오늘 요새는 잘 안 보기는 안 보는데 그래도 맞다는 사람들 기차게 잘 맞답니다 이거를. 잘 맞대. 아니 근이쌤은 운동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지. 그러니까 다리 그러다 가면 다리가 아무시 상할 수도 있다 이 말이라. 연골도. 나중에 조심해야 돼. 이게 나이 들어서 오는 거라서 이거는. 자. 그래.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갑다. 자, 그래서 극각사를 그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사를 극각사를 또 그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기문관사는 정말로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기문관사를 상당히 많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문관사의 뜻은 기문관사는 또라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왜 또라이라고 할까? 자, 이거는 양의 세계가 음의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남이 안 보는 걸 자꾸 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쌤같이 뭔가 옆에서 지르거나 말하거나 그 촉이 좋다는 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렇게 말해서 촉이
자, 나는 그거를 좋은 말로 그냥 신비 체험이라고 합니다. 진짜 신비 체험. 나만 경험하는 그건 신비 체험이야. 뭐 그러니까 이거는 신비 체험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안 본대. 우리 그 자주 그러니까 자주 배우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진짜 신비 체험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 자, 길을 가다 보면 전봇대 옆에 누가 앉아 있대. 뭐 그 정도로 보인대. 그 정도로 보인대. 딱 앉아 있단다. 이렇게 딱 앉아 있다네. 우리 그 이제 선생님 중에 진짜 초기 뛰어나신 분이 계시거든. 약간 무녀 같아. 정신이 어디야? 그냥 보기에도 안드로메다로 가 있는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래도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 그래갖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내가 맨날 보는 우리 요새 불교 박사님 거 불교학 정신과학 불교 박사님 거 보자. 그 계속 듣다 보면 뭐냐면 자 인간이 이런 영역을 보는데 요렇게 보는 거는 이제 특수한 영역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점점 요거 가면 또라이가 되는 기라. 지만 보는 어떤 영역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라이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물어보라고 하잖아. 니도 보이나? 니도 들리나? 니도 보이나? 요렇게. 자 그래서 니도 안 보인다 하면 그건 정상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니는 안 보이고 내만 보이는 거는 그거는 좀 특수한 상황이 되는 거지. 사실은 특수한 상황이 되는 거고 같이 보인다 하면은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이 되는 거야. 알겠죠? 저기 이제 저 끝에 지금 누가 앉아 있다 치잖아. 그 저 누가 있다 이러면은 니도 보이나 이렇게 했을 때 나도 보인다 하면 그건 정상적인 상황이고, 자, 나는 안 보이고, 나는 보이는데 그는 안 보이면 이거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 상황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야. 자, 우리는 신비체험을 그냥,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니까 신비체험이라고 하는데, 이거 정신과가 상담하는 건 미친 거예요. 사실은. 맞잖아. 그렇게 되거든,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여러분 눈에 음의 세계가 보이지 않지만 자신 눈에는 보이는 분들이 있다. 음적 세계에 대해서 감지를 하는 분들이 있다. 우리 인간들은 양의 세계에 살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양의 세계는 가시화되지 않는다. 음의 세계는 가시화되지 않는다. 양의 존재가 있는 만큼 음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양의 운동만큼 음의 운동이 있다. 그리고 양의 운동과 음의 운동은 같다. 이를 항상성이라고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다. 보통 인간들이 양적 세계만 인정하는데 음적 세계는 인정할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전자파가 보이는 거 안 보이죠? 전자파를 느끼기 위해서는 안테나를 세운다. 어떤 사람들은 양의 세계를 살고 있으면서 음의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안테나를 가지고 있다. 안테나가 있으면 좋을까? 양의 세계를 감지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직관이 뛰어나다. 본인이 있는 세계와 다른 세계를 인식한다. 인식하는 세계가 넓어진다. 예술가들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인식하면서 표현하는 분들을 훌륭한 작가라고 한다. 공부하는 학생 중에서도 직관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 보이지 않는 음의 세계에 대한 직관력, 감지능력 뛰어난 것을 말한다. 자, 그래서 사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잘 못 나가면 미치죠. 진짜 많이 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 서울대생이나 뭐 부산대에도 완전 진짜 탑클래스 이런 사람들은 관으로 연결이 잘 되면 좋은데 만약에 관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 그럼 실제로 조금 이상해져요. 이상해진다니까. 붙어 있으면 작용이 제일 강하고 떨어져 있어도 작용은 있다. 작용은 있어요. 아니 있어. 없지는 않아. 자, 그래서 기문은 자유기문, 인미기문, 묘신기문, 진해기문, 사술기문, 추고기문. 자,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게 두 개가 있죠. 묘신하고 추고. 추고가 상당히 자주 등장하죠. 해 안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오는 게 하나 더 있죠. 진해까지. 진해까지 해서 해도 들어가고 기문도 들어가고 거의 다 들어가는 게 요거 세 개의 어떤 작용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